자, H28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거를 풀어라 라고 했네. 그럼 얘는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 풀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규분포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표준화 시키는 거야. 표준화 시켜보시면 Z로 고치면은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네. 3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Z의 3에다가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는 Z로 바뀌고 3분의 3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그다음에 얘는 Z로 바뀌면은 4니까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0이라서 0될 거고요. 얘는 Z로 바뀌면은 3분의 5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얘는 6 마이너스 4가 되니까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뭐 Z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얘랑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봐요. Z라는 거는 평균이 1이란 말이야. 이게 평균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면은 대칭되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만났어. 그럼 얘 만나면 뭐 되냐면 1 돼요. 왜 마이너스 1 대칭시키면은 1로 가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야? 마이너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랑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다 합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쌤이 얘랑 얘를 먼저 더하게 되면은 확률 1 되네. 같은 논리로 얘랑 얘랑 더하면은 1이 돼요. 그다음 같은 논리로 얘랑 얘랑 더하면 또1 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딱 절반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절반 더하게 되면은 우리 뭐라 하는데? 0.5라고 하죠. 그럼 뭐야? 3.5가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에 있는 35가 되겠죠. 다시 해보세요.